자, 14. Story. This is an old Jewish story. Once upon a time,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the earth. Gabriel to the earth. The angel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God gave him an important task. It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Gabriel looked all over the earth. Looked all over the earth. He finally chose the three most beautiful things. Most beautiful thing. The first was a rose. The second was a baby's smile. 다음에 어디 갔어? The third was a mother's love. Third was a mother's love. 봐봐, 다스베이더 전화 왔네. 야, 이거. 전화도 오는데? 빨리 안 받으면 혼나는데. 여보세요? 오케이. The third was a mother's love까지 했죠. 그 다음에 it took. 여보세요? 계속해서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go back to heaven.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go back to heaven. When he returned, the flower was already dead. Flower was already dead. The baby was no longer a baby but a young man. No longer a baby but a young man. But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But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beautiful and true, just like before. Just like before. A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A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Even time cannot change it. Time cannot change it. Okay, 그래서 그런 거. Okay.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사해오란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on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일단 어가 아니고 on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일단 어가 애초에 써야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A story이기 때문이죠. This is a story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is is a story. 그러니까 어쨌든 어를 쓰던 언을 쓰던 누구 때문에 썼는데 스토리 때문에 썼는데 올드 할 때 오소리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 그러면 자음이랍니까 모음이랍니까 모음이라 그러죠. 모음. 그렇죠.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데 스토리 때문인데 앞에 소리 규칙 참 뒤에 바로 뒤에 소리 규칙 모음 때문에 어 올드 주이시 스토리가 아니고 언 올드 주이시 스토리고요. 스토리를 꾸미는 말이 몇 개가 있냐면 총 두 개가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고 오래된 이야기고 또 어떤 이야기다? 유대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래된 유대인 이야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스라엘을 건설한 사람들이 주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once upon a time 뭐 무슨 뜻이에요? 옛날 옛적에 이런 뜻이죠. 누가 뭐 했다? 가시 센트 했죠. 누구를? 가브리엘을 어디로 드디어 저 신이 저 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가브리엘을 지구로 보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God gave him an important task. Give AB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Give AB는 A에게 B를 주다. 그러니까 신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임무, important task를 주었다. 여기 뭐 언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썼는데?
태스크, 어 스토리 하듯이 어 태스크. 스토리, 태스크 다 명사인데 보통 명사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옛날에 셀수 있는 보통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스크라고 쓰지 않고 어 태스크 했는데, 마찬가지 important라는 모음 소리가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 important가 하는 일은 태스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 어떤 임무, 중요한 임무. 그리고 힘이 가리키는 건 누구? The Angel Gabriel. 신이 Gabriel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로 보내면서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the earth. And God gave the angel Gabriel an important task. 중요한 임무를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It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it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조사해라고 하는데 이 it은 뭐예요? 가주어고, 그 다음에 뭐다? To find the most important thing on the earth는 뭐다? 진주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딱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는데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중2들이 지금 시험에서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이번에 중간 기말고사 때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생겼는데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뭐였냐?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뭐 하는 것이었다? 찾는 것이었다죠. 그러면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이고, it은 뭐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가주어가 아니고. 뭐 대신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단 얘기죠. 그러면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important task 대신 왔죠. 그 중요한 임무가 뭔지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뭐 예를 들어서 미션이 뭐예요? 임무죠. 태스크하고 비슷한 말이죠. It was my mission to do it. 뭔 소린가 이거? 이건? It was my mission to do it. 좀더 말되게 할까요? To. It was my mission to finish the report. 뭔 소린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뭘까요? 가주어, 진주어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칭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건 내 임무였어. 뭐 하는 거? 그 리포트를 끝마치는 거. 근데 it was easy to find it.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란 말이야. 어땠다? 쉬웠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그것짜리의 예를 해석하는 거죠. 그거 찾는 건 쉬웠어. 그러니까 생긴 게 무지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 생긴 게 무지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거 내 임무였어요. 뭐, 이런 거, this 해도 되고, 얘는 this를 쓰든, that을 쓰든, 뭘 쓰든 상관없어. 뭐, 이게 내 임무였어.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수 없어. 왜? 가주어 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it밖에 없지. 가주어 this, 가주어 that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딱 착각하기 쉬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닙니다. 뭐 대신 왔다? 인칭 대명사나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그 중요한 임무는 오케이. 뭐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적 용법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인데요. 뭐뭐 하는 것 앞에 비동사 있으면 뭐가 뭐 됩니까? 것이 것이다 되면 이걸 보고 무슨 어라 그랬더라? 것이 것이다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헤이
헤이, 또다 까먹었죠, 그쵸.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가 어떻다? 행복하대죠? 그는 뭐다? 의사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취미는? 것이다. 됐습니까? 것이다 됐고. 어떠니, 어떻다 됐고. 것이다 됐네요.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자, 얘를 보고 뭐라고 했는데, 무슨 어라고 했는데, 얘들을 보고. 그쵸? 역시 까먹었죠? 오케이, 얘들을 보고 엄마가 뭐라고 했었냐?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배운 기억납니까? 보호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얘랑 얘는 무슨 보호? 명사 보호라고 했죠. 명사 보호. 그러니까 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에 it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할때 이게 무슨 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임무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적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하는 일은 무슨 어다 문장의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그 중요한 임무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was the important task? 그 중요한 임무가 뭐였는데요? What was it? What was it? 그게 뭐였는데? What was the important task?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 누구의 미션이었다? Gabriel's 태스크였다. 미션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진 구문이 아닙니다. 오케이. 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All over the earth가 뭔 뜻이에요? 뭐 지구 전체 이런 뜻이죠. Over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죠. 천사니까 날아다닐 수 있겠죠. 날아서, 그러니까 뭐 all over the earth 이 표현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is all over the earth. 뭐 요즘 상황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all over the earth.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세계 곳곳에 뭐 이런 뜻.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he finally chose 했죠. 무엇을? The three most beautiful things. 그래서 he는 당연히 the angel Gabriel. 혹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마침내 뭐 했다? 선택을 했죠. 골랐다. 뭐 chose 대신 쓸수 있는 거 p로 시작하는 picked 써도 되겠죠. 뭐 selected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select 선택하다 choose pick, 고르다. He finally picked, 골랐다. chose the three most beautiful things. 세 가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랐다. 그러니까 여기 looked all over the earth 한 다음에 이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most와 같은 뭐가 있기 때문에 최상급. 그 다음에 여기 또 더가 있는 이유는 뭐를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 이걸 서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서수. 그래서 최상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은 표현들은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더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어 first 이런 거 없어요. 더 first. 그리고 더 first 뒤에 사실 생략된 말은 더 first most beautiful thing was a rose.
The most beautiful things가 계속 생략되고 있죠. The second most beautiful thing it was. The third most beautiful thing was. 이런 식으로. 뭐,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rose였고, The second most beautiful thing was a baby smile. 아기의 미소였고, 여기 점 찍고 S는 왜 붙었다? 소유죠, 소유. 아기의 미소였고. And the third most beautiful thing was.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찬가지 소유격이죠. 엄마의 사랑이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뭔가 틀린 게 있는데, 뭐가 틀렸다. The first was a rose, the second was a baby's smile, and the third was a mother's love. 그래서 뭐가 틀린 걸 내가 발견했었지. baby's smile and 아, 그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게 여기에 여기서 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틀린 거 여러분들 발견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로즈 셀 수? 로즈 셀 수? 장미 한 송이 두 송이 셀수 있죠. 얘가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죠. 스마일 셀수 있을까 없을까? 셀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어 문제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죠. 러브 셀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거잖아요. 머니 이런 건 없죠. 됐습니까? 그냥 머니죠. 뭐더 머니는데도. The first was a rose, the second was a baby's smile, and the third was mother's love. 이렇게 해야죠. 어가 없어야 되죠. 셀수 없는 명사를 셀수 있다고 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토리 셀수 있어서 어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어. 태스크 셀수 있어서 어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모음 소리가 끼어들어서 언으로 바꿨어. 로즈 셀수 있어서 어 쓰는 거 문제 없고, smile, a smile. She has a beautiful smile. 할수 있습니다. 어가 온 이유는 스마일 때문에 왔어. 여기 어가 온 이유는 뭐뭐의 때문에 어를 쓰진 않겠죠. 머더는 됩니다. 하지만 엄마의로 바꿨을 때는 이게 소유기 때문에 어를 쓸 수가 없고, 러브 때문에 그렇다면 어가 온 건데, 러브는 셀수 없는 명사인데 여기다 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 문장이 나오고 있죠. Okay.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go back to heaven. 일단 뭔 소리예요? 개브리엘에게 뭐가 걸렸다? 긴 시간이 걸렸대죠. 그렇죠? 그러면 to go back to heaven. 얘 to do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돌아가다 앞에 to를 붙였으면 네 가지 중에 돌아가는 거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가기 위한 돌아가서 중에서 뭐예요? 돌아가는 것.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 그래서 이 it은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게 바로 가주어죠. 이게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took의 무슨 뜻이에요? took은 그렇죠. 시간이 걸리다란 뜻인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걸렸다. 누구에게? 가브리엘에게. 무엇이 긴 시간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브리엘에게 긴 시간이 걸렸다.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자, take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느낌의 take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굳이 한글로 쓰면 무슨 뜻이 될수 있냐면, 이런 뜻이 될수 있단 말이야. 가져가다. 받아, 받다, 뭐 가져가다, 이런 거.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뭐를 시켰는데, 뭐라 그래요? 음식 가져가는 거 보고.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죠, 테이크아웃. 그렇죠? 테이크아웃 전문점. 그러면 점포의 크기가 어때요? 작죠? 그렇죠? 안에 홀 같은데 식탁 같은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거의 다 거기 싸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테이크의 기본 뜻은 가져가다인데, 그러면 테이크 A, B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누구한테서 A한테서 뭐를 B를 뭐 해간다? 가져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A에게 B를 가져간다. A한테서 B를 뺏어가는 게 테이크 A, B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it takes
뭐 너무 긴거 하지 말까? 자, it takes me $50 to buy the bag. It takes me $50 to buy the bag. 뭔 소릴까?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야. 그래서 뭐 하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하는 것이, 그 가방 사는 것이, 뭐에 간다? 가져간단 말이야.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얼마를? 50달러를. 그 가방 사는 게 나에게서 50달러를 가져간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내가 그 가방 사는데 50달러 든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it takes her to go, it takes her, 뭐 할까, 20 minutes 할까? To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뭐 하는 것이, 학교 가는 것이, 뭐 해보고 간다, 가져간단 말이야. 누구한테서? 그녀한테서 무엇을? 20분을. 그녀가 학교까지 가는데 20분 걸린다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뭐였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It takes 20 minutes. 그래서 뭐 한다? 학교 가는 것이 뭘 가져간다? 20분을 가져간다. 누구로서는? 그녀로서는. 뭐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Take A, B가 A에게서 B를 가져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t takes me $50 하면 그게 나한테 50달러 뺏어갔어. 뭐가 뺏어갔는데? 그 가방 사는 거 말이야. 그게 그녀한테서 20분을 뺏어갔어. It takes 20 minutes. 뭐 하는 게 그녀한테 20분 뺏어갔는데 학교 가는 것. 그래서 이거는 가진 구물이다. 가주어 진주어 구물이다. 지민이, 이제 뭐 했어? 어? 졸고 있죠. 시대가 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to go back to heaven 하는 것이 Gabriel한테 a long time을 가져갔다. 긴 시간을 가져갔으니까 뭐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go back 한 단어로 뭐 return이죠. to return to heaven. It took Gabriel a long time to return to heaven.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go back과 return을 쓸수 있고 바로 밑에 return 나오죠. when he went back 하고 같은 뜻이죠. when he went back. When Gabriel went back, 되돌아갔을 때, the flower was already dead. 꽃이, 어찌 뭐 했다? 그치, 이미 죽어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dead의 뜻은 뭐고, 죽은이라는 형용사고, die는 죽다란 동사고, death는 죽음이라는 품사가? 무슨 시? 명사죠. 됐습니까? 형용사, 명사, 동사. dead, die, dead. 그러니까 데드 플라워야, 다이 플라워야, 데스 플라워야. 데드 플라워야, 다이 플라워야, 데스 플라워야. 데드 플라워 어떤 꽃? 죽은 꽃. 해야 돼. 형용사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쓰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 써야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면 the flower already 얘는 뭐로 바꿔야 되겠어? died가 돼야 되겠죠. The flower already died. 결국 was dead가 죽었다라는 동사가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럼 was가 과거니까 die의 과거형 쓰면 되겠네. The flower already died. 그러니까 was dead로 과거에 죽었다라는 표현도 되고 die의 과거형인 died를 써도 과거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얼마 전에 배웠던 거 die의 ing형은 다 아시죠? die의 ing형은 dy ing인 거다 아시죠? 이거 하면서 이런 단어도 내가 가르쳐 준거 같은데?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염색하다였죠. 얘 ing 붙이면 이로 끝났으니까 똑같이 생겼다 했죠. die의 ing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I'm dying. 그러면 나 염색 중이야. 이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by was a little baby but a young man.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The baby was a little baby but a young man. 그 아기는? 그렇죠.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니었고. 오케이. 자, 그 but을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번에 문장 구조는 뭐냐? No longer A but B라는 구조. No longer A but B는 더 이상 A가 아니라 B.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뭐 중2 질풍노도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마한테 말잘 그러죠. I am no longer a baby but an 이러잖아. 그래서 I'm no longer a baby but an adult. 난더 이상 뭐가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이제 다 컸어요. 어른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애 취급하지 마. 됐습니까? 써먹을 때 많겠죠. No longer a baby but an adult. 됐습니까? 애 취급하지 마!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우리 지민이, 어? 너 밤에 잠안 자고 새벽 3시, 4시까지 폰에서 안 되겠다! 폰 압수! 말하면, I'm no longer baby but an adult.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다 컸어요. 됐습니까? 애기 취급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longer A but B. A는 아니고 B다라고. 그래서,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뭐, 물론, 뭐, 해석한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 내용만 알면 되지만. 됐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때는, 더 이상 A가 아닌 B라는 표현할 때 쓴다. no longer는 더 이상,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no longer 씁니다. 뭐, 그 no longer의 쓰임새가 뭐냐?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죠. 난 졸리지 않다죠. 그렇죠? 근데 한 문장 속에 아까는 졸렸는데 이제는 안 졸려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I am no longer sleepy. 하면 아까는 졸렸는데 지금은 안 졸린다. 이건 그냥 위에 문장은 그냥 어떻다 어떻지 않다야. 나안 졸려. 근데 아까는 졸렸는데 지금은 졸리지 않다라는 걸한 문장으로 하고 싶어. 그럼 한 문장으로 하면 못하면 두 문장으로 하면 I was sleepy, but now I'm not sleepy. 이렇게 했어야 됐어. 그래서 was니까 과거에는 졸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 졸려요.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I'm no longer sleepy. 그러니까 no longer의 쓰임새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도 노론과 쓰였는데, 원래 데려갈 때뭘 데려갔어? 베이비를 데려갔잖아. 그쵸? 근데, 원래는, 뭐, 옛날에는 뭐가 많았지만, 옛날에는 베이비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노론과 A, but B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but 나왔으니까 지금 두 개가 나갈이 된 거죠. 그쵸? 뭐, 장미가 아름답다고 들고 왔더니, 뭐 해버렸고, 죽어버렸고. 그래서 아기의 미소가, 하는 거, 그렇죠? 아하하, 좋잖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 고양이 뭐 이렇게 뭐 멍하게 보고 있는 영상 많던데. 고양이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틀어놓고 다음에 멍하니 보고 있대. 그런 거못 봤나요, 한 번?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아기 미소도 예뻤는데 이제 원래 아기였는데 이제 어때? 막 수염 이렇게 막 난내가 이렇게 씨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않더라. But 나왔습니다. 그러나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그러나 여기 더가 붙었습니다. 더가 붙은 이유는 이 더가 붙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더는 뭐 아까 그거란 뜻의 더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was the same. 어땠다? 똑같았는데 어떤 그리고 어떤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된. 자 아까 Dead, die, death를 봤으면, true도, 여러분들, 파생어를 하나하나 줬는데, truth는 뭐예요, truth? 그렇죠, 이건 명사죠. true는 beautiful하고 똑같은 형용사죠. 그 다음에 true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false죠, false. 거짓된 false, 형용사입니다, 둘 다. false, true. 우리가 뭐, 맞으면 t하고 틀리면 f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가 true고, f가 false. 됐습니까? 형용사들이었습니다.
참된 true, 거짓된 false. 또 알아, 파생어들 알아두시고, 반이어도. Just like before는 뭔 뜻이에요? 전과 똑같이. 됐습니까? Just를 단지라고만 해석하면 어색할 때가 있어요. 딱,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딱. 딱 전과 똑같게. 전혀 변함없이. Just like before. 딱 이전과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또 없어야 될 녀석도 있고요.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엄마의 어떤 뭐는 진실된 사랑은 어찌 어떻다 항상 아름답고 even time 심지어 시간조차도 그러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럼 is는 뭐? 자, 영어로 하려니까 어렵죠. 우리말로 하면 진실되고 아름답다라는 거 됐습니까? 누가 어떻다라는 거, 엄마의 진정한 사랑이 항상 어떻다라는 거, 항상 아름답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신 온 거다? 앞문장 전체 대신 온 거죠. 앞문장 전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 종류의 it 중에 뭐다? 당연히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뭐 대신 왔으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심지어 시간조차도 바꿀 수가 없다. 결국 이제 엄마의 mother's love가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가 된 거죠.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그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Even time cannot change it 했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글의 제목은 God's Love for Babies 되나요? 안 됩니까? 왜? 무슨 뜻이길래 안 돼요? 누구에 대한 누구의 뭐? 아기들에 대한 신의 사랑 됐습니까? 저 신이 아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Another Jewish story about love. 뭐 이거 되나요, 답이? 안 됩니까? 뭔 소리길래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못하고 있어, 지금. 이거 전치사, 이거 전치사. 그럼 내가 이 표지는 어떨 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미라니까? 아기들에 대한 신의 사랑이고, 뭐에 대한 뭐? 사랑에 대한 오래된 유대인의 이야기. 맞습니까? 아니죠. 어울리지 않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세모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다른 선택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얘를 고를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어떻다? 엄마의 사랑이 진실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유대인 이야기 중에. 그 다음에 The Unchanging Beauty of Roses. 이건 뭐 이게 답 됩니까? 답이 안 되죠. 무슨 뜻이길래? 오케이, 얘또 있죠? 이거 할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얘를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어떤 씨가 뒤로 갔어요. 자, 그리고 이 ing는 둘중 뭘까요? unchange의 뜻이 뭐예요? 일단, unchange. 오케이, 변하지 않는다란 동사니까 ing 붙였겠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죠. 변치 않는다. 그럼 unchanging은 둘중 뭘까요? 겉.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뷰티를 꾸미고 있죠. 그렇죠? 어떤 아름다움?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지 동명사가 아니죠. 겉이 아니고 변치 않는이죠.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중인 변치 않는. 이런 ing를 보고 뭐라 부른다? 동명사가 아니고 오케이. 군사란 무슨 시가 무슨 시 됐을 때 분사를 한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 시가 어떤 시 됐을 때죠. 어떤 아름다움?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러닝맨 할때 러닝하고 똑같다고요.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어떤 아름다움? 변치 않는 아름다움. 동명사 아닙니다. 변치 않는 것 아니에요.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the unchanging beauty of roses는 장미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니까 장미가 젤이더라 이런 얘기 한거 아니죠? 틀렸고요.
다음에 The Angel of Gabriel's Important Task. 오케이, 답이 안 되죠? 무슨 뜻이길래? 천사 가브리엘의 중요한 임무. 중요한 임무가 뭘 찾는 거야? The beautiful thing on the earth를 뭐 하는 거? To find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the most beautiful thing a mother's love가 가장 제목으로 적합하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엄마의 사랑. 어는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이 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아름다운 것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은 뭐겠어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시간이 변치 않아도. 자, 이걸 봅시다. 자, 이 글의 내용상 아름다운 것이 결국 뭐예요? Mother's love죠. 엄마의 사랑이죠. 그렇죠. 엄마의 사랑은 자, 세개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마지막 최종 우승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1번 제일 먼저 했던 뭐는 로즈는 시간이 지나서 뭐 해버렸어? 데드 해버렸죠. 그렇죠? 두 번째 뭐는 베이비즈 스마일은 더 이상 베이비즈 스마일이 아니고 영맨즈 스마일로 바뀌었죠. 수염 난 애가 헤헤 하면서 웃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마스크 내리고 한번 웃어볼까요? 아, 영맨 아니구나. 이제 올드맨이구나. 습니까? 지미 화는 내지 마시고요. 토할 거다 뭐 이런 표정인데요. 진정하시고요. 결국은 얘가 데드한 거나 베이비가 영맨이 된 것도 전부 다 시간에 의해서 변한 건데, 그렇죠?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마지막 문장 이 글의 마지막 문장. Even time cannot change that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항상 아름답다는 걸 변하지 못하겠죠. 뭐 성수로 홀리하고 뭐뭐 디보티드 한것 아니고요. 헬프풀 투 어더스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험블하고 트루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things that the most people like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e three most beautiful things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어. 그러면 답은 당연히 단수로 해야 돼. 복수로 해야 돼. things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장미, 아기의 미소,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세 개를 답으로 적어야지. 뭐 하나만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어머니 사랑 없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우리가 그 집을 짓는데 2년이 걸렸다라는 문장을 쓰라고 돼 있는데 얘를 영어스럽게 바꿔서 생각하면 얘너좀 위로 가고 이건 좀자 이거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바꾸면 뭐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집을 짓는 것이 누구에게서 그렇죠. 우리에게서 무엇을 2년을 뭐 했다? 가져갔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집 짓는 것, 그집 짓다. 그집 짓다. 그렇죠. build the house. 그럼 그집 짓는 것, to build the house가 뭐 했다? took 했죠. 누구한테서? us한테서 무엇을? 2 years. 근데 누가다를 봤는데 얘가 누가고 얘가 다니까 주어가 무지하게 길죠. 이렇게 안 놔두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 It took us 2 years to build the house.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거죠. It took us 2 years. 2 year가 어딨어요? Build the house. 됐습니까? take가 중요한 뜻인데 그것이 A에게서 B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뭐 여기에 돈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되고요. 돈이 나오면 돈이 든다고요. 노력 이런 게 노력이 든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뭐 끄덕끄덕이야. 그만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그냥 이제 의미만 설명했는데 저는 문법 이게 가주어고 이게 뭐다 진주어다 이 설명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같은 것을 가지고 간다니까. 우리말 하면 누가 뭐 하는데 시간이, 돈이, 노력이 얼마나 든다. 그래서 그게 가져간대, 누구한테서. It takes me what? 10 minutes. 뭐 하는 거? To walk to the station. 그래서 역까지 걸어가는 게 나에게 10분을 가져갑니다가 내가 역까지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To 부정사를 해석만 가지고 이게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고 따지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뭐 하기 위하여, 역까지 걸어가기 위하여 10분이 걸린다, 이러면 앞만 봐도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처럼 보이죠. 내가 역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10분 걸린다.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다만, 뭐뭐 하기 위하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해석만 가지고 to 부정사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를 구분한 애들은 얘를 뭐라고 착각하기 쉽다? 얘를 부사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얘는 부사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가지고 문법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안될 때가 있어.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분석해봤더니 가주어, 진주어야. 그러면 주어 할수 있는 건 무슨 용법이라 해야 돼? 명사라 해야지 주어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it took him. 그것이 그에게서 뺏어갔어. 뭐를? 3 hours. 3시간을 뺏어갔어. 뭐 하는 게 뺏어갔는데? To finish his homework. 그의 숙제 하는 것이 그에게서 3시간을 뺏어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으로 take가 나오고, 이건 중1 때꼭 마스터 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들이었고요. 15. 아참, 15 가기 전에 한번 마무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자, 지금은 뭐한 시간이야? 각각 문장이 뭔 소리 하는 거였고, 뭐에 주목했는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다? An old Jewish story. 뭔가 소개하는 거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저 옛날 유대인들 이야기다. 그 다음 문장은 무슨 뜻이었냐? 옛날 옛적에 신이 누구를 어디로 보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Once upon a time,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the earth. 그래서 지구로 하려면 뭐 the earth? To the earth. 온 세계는 뭘? All over the earth. 그래서 지금 send AB를 send B to A로 바꿨다라는 거. send AB는 뭐였어요? A를 B에게 보내다였습니다. 근데 send B to A 하면 바꿔서 똑같은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문장은 신이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줬다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God gave him an important task죠. 엄마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가시 뭐 했다? gave 했다. 무엇을? an important task를. 나와 있는 건 그에게죠. 그래서 뭔 힘? to him이겠죠. 그러니까 뭐를, 위에 문장은 뭐였는데? give a b였는데 a에게 b를 주다는데 여기 뭐로 바꿨다? give b to a. b를 준다 a에게. 힘은 the angel Gabriel 대신 왔죠. 오케이, 다음 문장. 자, 중요한 임무를 줬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나온 문장은 그 임무가 뭐 하는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볼까요? It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오케이, 한 개만 찾아오라 그랬어요. things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너무 세계가 너무너무 비슷비슷하게 아름다우니까 세계를 일단 골라오고 신한테 이셋 중에 네 마음에 골라 한 개만 골라봐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죠. The important task 됐습니까? 인칭대명사라고 하면, 인칭대명사라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is 가주어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인칭대명사라면 는으로 고치고요, the important task라고 적어주셔야죠.
됐습니까?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그러면 얘도 되지 않나요? 둘다 되잖아. 이거 둘중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중단해줘. 됐습니까? The important task was finding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둘 다 됩니다. 얘만 안 되네요. 여기에 뭐가 오면 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오면 되잖아. 찾는 것 앞에 비동사 써서 찾는 것 이었다고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죠. 하나만 고르지 마세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이제 개브리엘이 찾으려고 애를 지구에 가서 애를 쓰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개브리엘 looked all over the earth. 통째로 외우라 했으니까 눈 채워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를 골랐다죠. 그래서 he finally 선택했죠. 그렇죠. chose the three most beautiful. 이번엔 three니까 당연히 things인 거죠. 됐습니까? 세 가지를 골랐다. 히는 게브리엘 대신 계속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세 가지가 뭐였는지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the first was a rose, the second was a smile, and the third was mother's love. 엄마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책이 잘못되어 있어도 고쳐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야. 초등학생이 있고 질문을 받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자연스러운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뭐냐 하면 얘들이 로즈는 죽고 베이비는 영맨이 돼야 되면 뭐가 필요해? 중간중간에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개브리엘이 그렇죠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라는 문장이 그래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렸습니다. It took. 누구한테? 개브리엘한테. 무엇이? A long time. 뭐 하는 거? To go back to heaven. Return 되겠죠. 둘 다. To return to heaven.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져갔다. 개브리엘한테 긴 시간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뭐가 자연스럽냐. 긴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변했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겠다? 가주어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 다음 그가 돌아갔을 때죠. 돌아갔을 때 장미는 죽었고 뭐 아기는 뭐 더 이상 A가 아니라 그러나 B가 됐다라는 거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되돌아갔을 때 When he returned and went back, the flower was already death야, die야, dead야. death죠. 형용사 와야죠. 비동사 있으니까. 잊어버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더 이상 아니라는 표현. 그래서 the baby was no longer a baby, but a young man. no longer a, but b.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할 차례야? 엄마의 사랑을 얘기할 차례죠. 엄마의 사랑은 얘들처럼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뭐로 시작해? but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but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but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어땠다? 뭐 똑같았다. 어떻고 어떤? 아름답고 진실된. 언제랑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그래서 but the mother's love was the same. beautiful and true. just like before. 됐습니까?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엄마의 사랑이 정말 세계 최고야 라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시간도 그걸 변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두 문장 남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한 번 더 칭송합니다. 그래서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이 둘 중에 고르란 건 왜? 이거 무슨 부산데?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뭐? 위치.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 일반동사, 조동사 앞. 됐습니까? 오케이. 아, 조동사, 비동사, 아, 참, 아, 뭐야. 아,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사진, 시간도 못 바꾼다. 그래서 even time cannot change it. It은
네, 한글로 쓰세요. 그렇죠. 이거 쓰면 되겠죠. 엄마의 사랑이 항상 언제나 아름답더라. 무엇은 변할 수가 없다. 시간도 바꿀 수가 없다. 오케이. 그거를 원래 영어로 쓰면 이게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That mother's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잘못된 거 고쳐줘야 되겠죠? 오케이. True love is always beautiful. Even time cannot change it.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두 개를 한꺼번에 내면 지민이가 아 숙제 많아진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15를 나갈까? 몇 시지? 아, 문법 가도 되겠다. 문법 갑시다. 오케이, 이제 슬슬 13, 14, 15 복습하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13, 14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프라이머리가 돼 있지? 자, 그래서 어드 파트 할 차례죠. 워크북 다 끝났잖아. 저 워크북 끝났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갈 차례잖아. 덜 끝났다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면 되죠, 뭐. 다써 있으니까. 만들기 과제. 아이고 이걸 복사 안 해놨구나. 바보. 10시 후이 추가 공부하기. 오케이, 여친구 할 차례죠? 맞습니까? 여기 맞잖아요. 그렇죠? 포커스 23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었죠. 과거형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관로하는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플레이를 알맞게 집어넣으라는데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 ago. 왜 누가 뭐 했대요? 쟤 졌죠. 어떻게 졌대요? 그렇죠. 함께 같이 쳤대죠. 그 다음에 a week ago는 뭔 뜻이니까? 일주일 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Play tennis together. When did you play tennis together? We played it together a week ago.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a week ago를 그림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줘. 여기에 현재가 있으면 훅이죠, 훅.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요. a week ago라는 이런 걸 보고 뭘 한다? 부사구라고 한다 했죠.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동사도 그에 따라서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my parents가 뭐 하셨습니까? my parents가 arrived 하셨죠? where, when, last night. 그렇죠. 나의 부모님께서 지난밤에 어젯밤에 런던에 도착하셨다. 그래서 las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이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when did they arrive in London? 되겠죠. 언제 도착하셨어? 마찬가지, a week ago나 last night이나 똑같이 그림으로 이 지점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st night과 어울리는 동사의 시제 과거형을 써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가 뭐 했다?
스터디드 했다. 무엇을? 매스를. 언제? yesterday. 그래서 yesterday 내가 듣고 싶으니까 제니 귀찮으니까 시로 바꾸고 when did she study math? 그렇죠. yesterday도 그림으로 똑같이 과거의 순간이죠. yesterday, last night, a week ago. 계속해서 뭔가 동일한 것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규칙 변화입니까? 불규칙 변화입니까? 동사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죠. 그 다음에 at that time. 뭔 뜻이에요? 그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then, than이에요. then이에요. 그렇죠. then, the little boy가 뭐 했다? dropped 했다. all the cookies. dropped 쓸때 p를 한번 더 써야 되죠. 그 순간 그 꼬맹이 남자애가 쿠키를 몽땅 다 떨어뜨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at that time, the little boy, 귀찮으니까 he.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he drop all the cookies? 하겠죠. When did he drop all the cookies?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순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쳐진 부분을 알맞게 고쳐라. Hey, the movie starts an hour ago.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영화가 한 시간 전에 시작했다니까 start가 아니고 그렇죠. Started an hour ago. An hour ago. 라는 대답 듣고 싶어. The movie 귀찮으니까 it. 그래서 an hour ago는 when did it start? When did it start? It started an hour ago.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my family가 뭐 한다 live 한다 where in 대전 when last year 나의 가족이 대전에 언제 살았다 작년에 살았다니까 live가 아니고 lived 그래서 my family 안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you 니네들 언제 대전 살았니 when did you live in 대전 했겠죠 오케이 okay, 그랬더니 we lived in 대전 last year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들이 어제 학교를 걸어갔다니까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n did they walk to school 됐습니까 she talks to me about her friends then 그녀가 나한테 그녀의 친구에 대해서 뭐 한다 말했다 언제 그때 then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at that time은 과거의 순간이니까 talks가 아니고 talked to me. She talked to me about her friend then. 자, 말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to 좋아하는 건 talk to me, talk about이었죠. 전체 좋아하는 건 talk였습니다. tell은 어떻게 쓸수 있다 했더라? Okay, tell A, B. 그 다음에 tell A about B. 그 다음에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B를 말하다 tell A B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tell A about B 어떤 구조라고 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ay는 어떻게 쓴다 했더라 say that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라고 는 것을 그러니까 일로 바칠 때 쓰는 거죠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he said that you are ugly. 이러면 되겠죠. 선생님한테 가서. He said that you are ugly. 이러면 되겠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됐습니까? He said that you are stupid. 이렇게 일러주면 되잖아. 그렇죠? 일러 바칠 땐 뭐? That. Say that. 됐습니까? 오케이. 못생겼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너는 못생겼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say that입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그래서 do는, 자, 3단 다 갑시다. do, did, done. 그 다음에 run, ran. 다시 원래 모습 돌아오고, eat, ate, eaten. 그 다음에 make, made.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세 번째 것도 다 하죠? 두 번째 것만 합니까? 왜 그러지? 어차피 중2 하자마자 외워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sleep, slept, slept.
그 다음에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자, 싱생성하고 똑같습니다. I가 중간에 있으니까 I가 A 됐다, U 됐다가. 네, 그 다음에 put, 셋, put, hit, 그 다음에 read, red. 맞습니까? 선생님, 이거 불규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래요? 와, 불규칙이죠, 이거. 근데 발음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read, red, red. 오케이, 그래서 he wrote this novel in, 이거 어떻게 읽는다 했더라? 1867. 됐습니까? 뭐, 앞에 10단이면 뭐뭐뭐 틴이야. 그 다음에 이게 자체가 10단이게 되면 뭐뭐뭐 티야. 1867. 뭐라고요? 1867. 그니까, 뭐, this novel이 뭐예요? 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novel. 오케이, 소설. novel. He wrote this novel in 1867. 그래서 in 67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we gave mom beautiful flowers yesterday. 됐습니까? 맘을 난 뒤로 보내고 싶어. 어떻게 할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beautiful flowe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Take a lesson이 뭐겠어요? Take a lesson. 그렇죠. 수업을 듣다. 그러니까 그래서 Eric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y father bought me a cell phone last week. 이러면 아빠 최고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제 사왔는데 폴더폰이야. My father bought me a cell phone last week. 너 도저히 안 되겠더라 말하면서. 혹시 지민이네 아빠도 혹시 아닌가요? 어, 네가 알아서 안 쓰는 거야. 수거해 가는 겁니까? 수거해 가는 겁니까? 네가 알아서 안 해야지 똥강아지야. 아,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뺏기고 그 다음부터 영어 숙제 해야 된단 말이야 말이면서. 그쵸, 컴퓨터 써야 된다 말이면서. 그쵸, 안 되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뭐야, 프로그램별로 이제 락을 걸어 놓으면 되는 거죠. 아, 딜을 했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셀폰이란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생각은 해두시고요. 이거 뭐였더라? 에이에게 B를 주다.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얘는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에게 뭐를 주다? 됐습니까? 근데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Give B to A. B를 준다, A에게.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니들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을 건데, 지금쯤이면? 아, 아직 안 배웠구나. 2학기 때 배운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그러면, give AB가 A에게 B를 주다면, 그렇다면, buy AB는 그럼 뭐겠어요? 그래서 A에게 B를 사주다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buy B. 얘는 for를 써야 돼. 됐습니까? For you 한번 해야, for you. 너를 위해. 그렇죠. 사주면 돈 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주겠어. 그냥 주는 거겠어.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or를 쓰는 거야. 그렇죠? 얘는 픽 던져 주는 거죠. 오다 죽었다. 이러면서. To.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남학생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짝사랑하는 애들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널 위한 거야 이러면 주잖아. 없습니까? 여태 그것도 안 만들고 뭐 했어? 어? 여러분들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어? 어? 일기에 for you 이렇게 써 있는 거 하나씩 안 받아봤어? 일기예요. 아니 편지에 종이 쪽지에 for you 이러면서 for 지민, for 지인, for 승빈 이러면서 받아본 적 없어요? 아, 받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드니까 사주려면 뭐드니까 돈 드니까 얘는 for to가 아니고 뭐 쓴다 for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리더스 뱅크 할때 했던 거 이건 뭐지? A를 보낸다. 그래서 A에게 B를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send B to A. 그렇죠? 아까 봤잖아. 됐습니까? B를 보낸다 A에게. 됐습니까? 얘는 to를 쓰는 거야. give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 이거 해보자. make a b는 뭐였어? 자, 누구 그건 이거고요. 에에게 b를 만들 그래. 주는 거잖아. 누구 얘가 계속해서 눈치보 천약에 누구에게고 이건 계속해서 무엇을이잖아.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러고 있잖아. 어? 자, A가 B를 만들라 그러면 A가 B를 만든다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A에게 B를 만들어주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A, 만들어주려 그러면 정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정성이 들겠죠? 그래서 A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제부터 할 얘기 때문이죠. 그래서 in 1867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he write? This novel 이렇게 묻겠죠. When did he write this novel? He wrote it in 1867. 좋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뒤로 보내고 싶어 부터 그러면 위가 뭐 했다? gave 했다. 무엇을? beautiful flowers를. 그 다음에 뭔 마음? To mom yesterday. 그래서 엄마한테 주었죠. Give A, B는 give B to A. 됐습니까? Give는 to를 쓴단 말이야.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있던 말든 상관없어. Give는 to를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내가 give AB를 give before A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eautiful flowers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did you give mom 해도 되고 to mom 해도 되고 yesterday. What did you give to mom? 또는 what did you give mom yesterday? 됐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나 we gave beautiful flowers to mom이나 we gave mom beautiful flowers나 똑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작년에 배드민턴 수업 들었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죠. Who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하면 되겠죠. Who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Eric took it. 됐습니까? Eric이 그 수업 받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이제 나오죠. 아까 그 얘기를. 그래서 a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자, my father 귀찮으니까 he로 하고요. 그래서 what did he buy?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For you, best week.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What did he buy for you? 그가 널 위해 뭘 사줬니? 그러니까 얘 for를 넣어도 되고 똑같이 없애도 된다. What did he buy for you? What did he buy you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I saw a Harry Potter movie last Friday. 여기에 어는 뭐 때문에 온 거야? 오케이, 무비 때문에 온 거죠. 저 사람 이름한테 어 있는 거본적 있습니까? 없죠. 어 해리포터 이런 표현은 사실 있긴 있는데 없어요. 얘는 어 무비 때문에 온 거예요. I saw a movie last Friday.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et the table for me this morning. 그녀가 뭐 했답니까? 테이블을 식사를 그렇죠. 상 차렸대죠. 왜? 나를 위해서 언제? 오늘 아침에. 그녀는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상을 차려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키즈가 뭐 했다? 게임 했다. Where? 언제? Late last night.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어제 밤늦게 집으로 왔다.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다. 됐습니까? 잘안 해요. 경험이 있으신가? 경험이 있나? 아, 그렇군요.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 있습니까? 지민이는 경험 있나요? 없습니까? 되게 엄하네요. 경험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다행이네요. 오케이. 의외로 또 그런 것도 객이네요. 제임스.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제임스가 언제 뭐 했대요? 어제 그 accident 뭐예요? 사고죠, 문딩들아. 제임스가 어제 그 사고에 대해서 들었다. 제임스 heard about the accident yesterday. 그래서 the accident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준비됐나요? 제임스 귀찮으니까. 히할 거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Yesterday. 그렇죠. What did you hear about yesterday? 그렇죠. 됐습니까? About은 살아 있어야 돼요. What did you hear about yester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mily went to Europe last summer. 됐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영어를 들었는데, 그 선생이, 몰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를 읽어보라 그랬는데, 어떤 애가 썸머라고 읽었다가 F 맞았어요. 오케이. 얘는 써머라고 읽어야 되거든. 써머. 예, 진짜 F 맞았어. 넌 F! 이랬어. 그쵸. 근데 이제 졸업이 늦어지는 거지, 잘못하면. 학점을, 필수 학점을 못 채우면. A, B, C, D, E는 없고 그 다음 F. D 뭐 그렇죠. D 맞으면 이러지도 못해.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 유튜브를 봤거든. 차라리 선생님 F 주십시오 말이지. 죄송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제 어디서 뭐 했단 얘기예요. 이번은 우리가 어제 어디서 뭐 했다. 파티장에서 을 보냈다. 그러니까 we party yesterday. 자, had a good time. 이거 반갑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we 그렇죠. enjoyed 그렇죠. ourselves at the party yesterday. 됐습니까? 이거 뭐할때 배웠어요? 제기 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적어 enjoy의 목적어니까 we enjoyed ourselves at the party yesterday. 오케이 그다음에 my mother teaches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social studies가 뭐예요? 그렇죠 사회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께서 뭐 하신다? teaches 하신다. 무엇을? social studies를 어디서?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신다는데 2년 전에 가르치셨다고 하시면 My mother just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하면 되겠죠. My mother taught social studies at a high school 2 years ago 2년 전에 가르치셨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티버거차.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영화 안 봤어. See the movie last night. 오케이 okay. 그다음에 she asked him, but he 뭐 at all? at all이 뭔 뜻이었더라? not blah blah at all. 전혀 그렇죠. 전혀라 했죠. 뭐를 강조하고 싶어서 왔다. 그렇죠. not을 전혀 아니다. not at all이라 했죠. not at all. 그러니까 나너안 좋아해라는 표현을 I don't like you 해도 되는데 더 강력하게 안 좋아한다고 싶으면 I don't like you at all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강력하게 하고 싶으면. 자, she asked him. 그녀가 그에게 뭐 해봤다? 물어봤죠. But he didn't speak at all. 그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Brown didn't know his friend for a long time. 왜? For a long time. For로 보는 시간인가? 재미없네. For a long time. 뭔 소리 해요?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 자, 오래전에는 long time ago야. long time ago.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러면 Mr. Brown didn't visit his friend for a long time. 브라운씨는 그의 친구를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다. didn't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have fun at the party. 나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싶으면 I have fun at the party 하면 되겠죠.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오케이 그 파티 어땠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파티 어땠어? 그렇죠. How was the party. How was it? 하면 되니까. How was the party?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이런 걸 보고, 뭐 묻기? 평가 묻기라고 그러죠. 어땠어? How was it?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했어. 그러면, 이거 have fun이 have a good time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I didn't have fun 대신에 I 그렇지, didn't. 아, have a good time하고 똑같다는 얘기 너무 뻔하잖아. have a good time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렇죠. I didn't enjoy myself at the party. I didn't enjoy myself at the party. I didn't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I didn't have fun at the party. 좀 파티가 형편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기대명사 할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었다로 바꾸란 얘기죠. 않는다라는 현재 시제. 우리는 전혀 물을 안 가져왔어요. We didn't bring any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n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not any를. not an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는데. not blah blah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 처음 들어봐요? Not any는 n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have any money는 난 돈이 전혀 없다잖아. 그럼 같은 표현이 뭐겠어? I have no money.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로 바꿔 쓸수 있죠.
자, 근데 don't have는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we didn't bring any water를 똑같은 표현이 뭐겠다? We 보이잖아. We didn't bring any water를 not any를 no로 바꾸는 규칙을 적용하면 we 예, 그래서 not any가 not도 없어지고 no도 없어 아, not도 없어지고 any도 없어지면서 뭐가 되고 있어요? no가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not도 없어지고 any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not은 왜 있는 거야? 위 여기 이거 안 보여? 위 have가 도대체 왜 계속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not이 없어지잖아. not이 없어지면 did가 어떻게 해야 돼? bring 속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We brought no water가 되겠지. We didn't bring any water하고 we brought no water하고 똑같다고요. 내가 아까 전에 don't have가 현재 시제인지 왜 물어봤겠어? 그러니까 이거라고. 근데 didn't bring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not하고 any가 없으시면 did가 bring 속으로 들어와서 we brought no water. 우리가 물안 가져왔다. We didn't bring any water. We brought no water. 똑같이 물안 가져왔다는 얘기라고. 됐습니까? 이게 not any를 no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meet his son. 그가 그의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는데 만나지 않았다니까 he didn't meet his s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not을 한번 집어넣고 있습니다. I called your parents yesterday. 내가 어제 너의 부모님한테 전화했다는데 전화 안 했다는 I call your parents yesterday. 하면 되겠죠. I didn't call your parents yesterday. 계속해서 he knew her email address. 이메일 어드레스가 뭐예요? 주소죠. 어드레스가 주소니까. 됐습니까? 어드레스. 액시던트는 뭐였더라? 액시던트. 사고였잖아. 헤이. 단어 또 빡세게 해야 되겠네. 그치? 어드레스는 주소예요. 근데 어드레스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사실은 주소란 뜻도 있고 물론 다른 뜻도 있겠죠. 근데 그 다른 뜻이 주소란 뜻하고 관련이 있으면 좋을 텐데 관련이 없어. 예, 연설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중3 때 만날 거니까. 이메일 어드레스, 이메일 주소. 지금 he knew her email address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던데 그는 몰랐었다고 하고 싶으면 he address 안 되겠죠. Did he know her email address? No, he didn't know it. 몰랐어. 그다음에 she did her homework after dinner. 오케이. 나왔네, 그치? 이거 나왔다. 그치, 반갑지? 안 반가워요? 아니 이거 쉬운 거 나오면 반가워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저녁 먹고 나서 숙제했단데 그녀가 숙제 안 했다고 싶으면 she after dinner. 또 didn't만 한 사람은 이제 없겠지. 됐습니까? She didn't do her homework after dinner. Did she do her homework after dinner? 그녀가 했었니는 뭐라고요? 그녀가 했었니? 그렇죠. Did she do her homework after dinner? 하면 되겠죠. Did she do? She didn't do. She did.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어젯밤에 잘못 잤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잤었다는 뭐예요? 그녀가 잤었다. She slept죠. 그렇죠. 근데 못 잤다니까 she
last night.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계속해서 그들은 어제 공원에 가지 않았다. 그들은 갔었다는 뭐예요? They went. 그렇죠. They went. 그럼 그들은 안 갔다.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Didn't go to. Alright.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선생님 요새 뭐 연습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오늘 아침에 빵을 먹지 않았다. 나는 먹었다는 뭐예요? Okay. 그럼 먹지 않았다는 I? I didn't eat this morning. 여러분 말만큼 아직 못 따라가네. I didn't eat bread this morning. Did you eat bread this morning? No, I didn't eat it. Okay.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 뭐, 묻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너 어제 피자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make a pizza yesterday. 라고 하죠. Did you make? 근데 보통 a pizza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피자란 누구처럼 브래드처럼 셀 수 그래서 did you make pizza yesterday?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들었으면 yes, I did. 안 만들었으면 no, I didn't.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갔었니요? 그래서 그는 지난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갔었니? The movies last Saturda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yes he did, no he didn't. 그 다음에 last month가 언제? last month가 지난달에. 그래서 그들은 지난달에 박물관 방문했었니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달에 박물관 방문했었니? visit the museum last month. 그럼 되겠죠. 거의 문제 신 거네. 이렇게 나와? 엉덩인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제대로 결과가 영어로 막 어렵게 나오네요. 자, found가 여러분들이 find, found, found도 있는데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는데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동사니까 당연히 산단 변신할 거고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found, founded, founded. 결국 뭐 변화한다? 규칙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id you 자 뒷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did you found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틀리지 않은 거야? 틀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설립했니? 됐습니까? 근데 뒤에 걸 붙이고 나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펄스의 뜻을 다 아니까 틀린 거 알았잖아. 그치? 그럼 펄스가 뭔 뜻이에요? 뭐? 토즈? 응? 펄스가 뭐예요? 이 똥강아지들아. 어? 펄스? 옆으로? 포즈는 일시정지고요. 펄스는 지갑이에요, 지갑. 지갑, wallet. 정확하게 하면 여자들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 있죠, 조그만한 가방. 핸드백 같은 거. 응? 핸드백 같은 거, purse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지갑을 설립했니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너의 지갑을 어젯밤에 설립했니가 아니고 찾았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find가 되었나 봐요. Did you find your purse last night?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뭐그 재단 뭐 the organization 이런 게 오면 did you found the organization last year 이런 거 이거 맞는 문장이야. 됐습니까? 너는 그 재단을 설립했니? 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지갑이 왔으니까 지갑을 설립했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마이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뭐 했니? 지난주 금요일 날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니?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yesterday랑 어울리려면 동사가 과거가 되니까 Did she cook lunch yesterday? 그녀가 어제 점심 식사 요리를 했니? 해야 되겠죠. Did she cook lunch yesterday? 됐습니까? 미세서 선명신 민맨맨 find, found 이런 것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의문문을 바꿀 때뭐 채워 넣어라 이런 문제네요. 그래서 we bought enough water가 뭔 뜻이에요? We brought네요. We brought enough water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던데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져왔나요? 하고 싶으면 Did you bring enough water? 자, 근데 이거 답은 did we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이걸 묻는 말로 바꾸란 얘기이기 때문에 Did we bring enough water? You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건 대화를 만들어 보라는 거기 때문에 Did you bring enough water? Yes, we did. No, we didn't가 된다는 얘기고 이건 그냥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Did we bring enough water?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요게 답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keep a diary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죠? keep a diary가 뭔 뜻이에요? 일기 쓰다 뭐와 같은 표현? write a diary하고 같은 뜻. keep a diary, write a diary. 일기 쓰다 통째로 알아두세요. 쓸모가 all over the world. keep a diary. 그 다음에 줄넘기 하다. jump ropes 이런 표현들. 됐습니까? jump ropes죠. jump rope. 그래서 he kept a diary yesterday는 그가 어제 일기를 썼던데 그가 어제 일기 썼니 하고 싶으면 keep a diary yesterday 하면 되겠죠. keep a diary yester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get a good grade 한 뭐예요? get a good grade. get에서 뜻을 또 넣어줘야죠. get a good grade. 봤다. on the test는 그 시험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에밀리아 got a good grade on the test는 에밀리아가 on the test에서 good grade를 got 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데 묻고 싶으면 did Ame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블라블라블라 yes she did no she didn'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너는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 갔었니?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했더니 Yes, we did.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we. Okay, didn't go shopping이겠냐? Yes,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대신 왔죠. 대동사 did죠. Went shopping. 그 다음에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서술형 문제 많이 쓰입니다.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go swimming, go shopping, go jogging, go ing라고 합니다. go ing 뭐 하러 가다. 오케이, 너희들은 이었군요.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롯데마트에 쇼핑하러 갔었니? Yes, we did. 그랬었다. 그 다음에 이번엔 take cello lessons죠. 이건 셀로가 아닙니다. 셀로가 아니고 뭐라고? 첼로야. 됐습니까? 영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영어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C가 취 소리 난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있는 모양이죠. 그 나라가 어딜까? 이탈리아겠죠. 그렇죠. 첼로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악기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뭐 4개국어 한다 뭐 이러면서 나는 뭐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한다. 뭐 그러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야. 다
그 라틴어라고 하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죠? 걔들 ABCD 비슷한 거 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닌데, 나는 뭐 독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다 언어의 뿌리가 다 달라. 중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는 사실은 겉만 비슷해요. 속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중국어를 썼었는데, 중국어하고 우리말은 뿌리가 완전 달라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중국어하고 영어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어순이 비슷해. 오케이. 중국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거는 알지 않나요? 뭐예요? 워 아이 니 아니야? 워 아이 니. 워가 이거잖아. 아이가 이거고. 니가 이거잖아. 그래서 걔들 어순은 영어랑 중국어랑 비슷합니다. 걔들도 누가 다를 붙여놔요, 중국어. 주어 동사를. 자, 어쨌든 did she take cello lessons after school? 그녀가 뭐 언제 무엇을 뭐 했니? 언제? 방과 후에 들었니? 그랬더니 yes, she did. did는 뭐 되셨어요? yes, she the after school 대신 왔겠냐? did인데? 그렇죠. 네? took이죠. yes, she took them. did잖아, did.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 대동사 took cello lessons after school 대신 왔잖아요. 지민아, 수업에 질이 떨어지고 있어. 정신 차려. 어? 너 내년 이맘때쯤이면 시험 대비하고 있을 사람이야. 언니 봤잖아. 그치? 언니 시금치처럼 해갖고 왔다 갔다, 파김치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에 데친 채소처럼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미리 해놓으세요. 지금껏 비어 있으면. 자, 문법은 얘기했죠. 문법하고 영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 난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아니, 우리 집에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계속 영어를 사용하고 뭐살수 있어. 그러면 돈안 드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10시간씩 영어 쓰고 살수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뭘 배울 수밖에 없어. 얘를 배울 수밖에 없고, 문법하고 수학하고 비슷한 점이 뭐라고? 곱셈, 뺄셈 모르는 애한테 나눗셈 가르치겠어? 그렇죠. 덧셈 모르는 애한테 덧셈을 이해 못하는데 곱셈이 이해되겠어? 사실 곱셈이라는 게2 곱하기 3이라는 게 개념이 2를 몇번더 했단 얘기야? 세번더 했단 얘기잖아. 근데 더하기를 모르는데 곱하기가 이해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르는 걸 위계적이라고 그래요. 위계적. 그렇습니까? 앞에 걸 알아야 다음 걸 아는 걸 위계적인 학문이라고 하죠. 수학하고 영어의 문법은 위계적이야. 앞에 거 모르면 동사를 모르는데 투부 정사를 이해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거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거 모르는데 나중에 현재 완료 시제.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빈칸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leave 서울하고 leave for 서울하고 뭐가 다르다고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leave 서울은 뭐 뜻이었더라? 네, 리브 포 서울은 그렇죠.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환장할 놈이 있어. 리브의 기본 뜻이 뭐야? 그렇죠. 리브 서울이 서울을 떠나는 거라 했죠. 서울에 있다가 서울을 벗어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리브 포 서울은 뭐라 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이게 where에 대한 전치사 붙였으니까 where 됐잖아. 서울로 떠난다라 했어. 그러니까 이거 for 하나 넣었을 뿐인데 정반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의 내용 파악할 때 이상하게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했는데, 그녀가 어제 지난 여름에 서울로 떠났다 이러면 틀렸어. 서울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들이 저 지난 여름에 서울을 벗어났냐고 묻는 거니까 뭡니까? Did they leave Seoul last summer고요. 그래서 no, they
didn't 뒤에 생겼던 말 no they didn't leave 서울 last summer고요. leave의 과거형은 left니까 왼쪽이란 뜻의 left인지 leave의 과거형 과거분사인지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글에 left가 있는데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인 거 다른 거 다른 뜻인 거 골라라 이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사고 사고 액시던트 트래픽 액시던트는 뭐겠어요? 그럼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겠죠. 됐습니까? 트래픽 라이트는 뭘까요?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이겠죠. 됐습니까? 트래픽 액시던트가 뭐라고? 교통사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단어도 성장을 시켜야 되고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 무슨 시제? 여기까지 단순 시제 중에서도 과거, 단순 과거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한다 했죠. 자, 그래서 go는 going이 아니고 going이고 write는 이로 끝났으니까 writing run은 생기게 쓸렁하니까 running line은 i로 끝났으니까 lying 그래서 뭐 lie 뭐 이제 준비됐죠? 그렇죠? 그래서 lied도 있고 lay lain 그래서 얘는 뭐하다의 3단 변신? 거짓말하다의 3단 변신이고 얘는 뭐하다의 3단 변신? 묻다. 그래서 둘은 완성된 것 같고 한 명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복습 좀 하세요. 지금 뭐 해석이 역시 저 인공지능은 이상해. 거짓말 누워 이러고 있어. 눕다의 3단 변신이다 이 바보야. 역시 인공지능.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래서 I am flying a model airplane. 뭔 소리였어? I'm flying a model airplane. 나는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중이다 하겠죠. 플라이가 날다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난 모형 비행기 날리고 있어. I'm flying a model airplan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r. Baker is making a table. 베이커 씨는 탁자를 만드는 중이다. 둘 중 뭐예요? 그렇죠. 분사죠. 분사. 만드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 붙였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똑같은 메이킹 케이크인데 1번하고 2번 중에서 ing가 분사인 것은 2번이죠. 됐습니까? 그는 케이크 만드는 중이다. 어떠니? 어떻다 됐고요. 이건 무슨 뜻이야? 내 취미는 케이크 만드는 것이다. 내 취미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을 순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밑에 거 to make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까? 만드는 중인 이 to make가 뭐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하는 중인 줄 있습니까? Hey. My hobby is to make cake. 돼요 안 돼요? 얘는 되죠. 만드는 것이다. 아까 했잖아. 그쵸? The important task was to find the most beautiful thing on the earth. 에서 to find 대신에 finding도 됐잖아요. 됐습니까? 자, 계속했어. 번역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We are knowing my sister.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스터를 알고 있는 중이다. 할 수? 그렇죠. 이거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이라 했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이 어딨냐 이랬습니다.
내가 너는 마이 시스터를 안다는 얘기는 너는 마이 시스터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와우 이러면 만약에 이걸 고르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거야. We are having four dogs 이러면 깜짝 놀라고 뭐라 그러겠어? 야만인들이라 그러겠죠. 아, 야만인들이 그러겠죠. 이게 뭔 소리야? We are having four dogs. 그렇죠. 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have가 먹다란 뜻일 때 먹는 중일 수 있고, 어떤 시간을 we are having a good time. We are enjoying ourselves. 된다 했죠. 하지만 가지다란 뜻이면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라고 했죠. 우리 걔네 말이 먹고 있어. 와우.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신탕을 합법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학교에서 토론 안 하나요? 어? 했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합법화하면 안 된다. 그럼 먹는 거는 계속 놔둬야 돼요.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아니 이거 의견이야.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참 우리가 개고기 먹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오케이. 뭐 그렇고요.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개고기 먹는 걸 반대할까? 걔들은. 그래. 어? 키우기 때문이다. 소도 키우잖아. 돼지도 애완돼지 있고.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외국인들은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선이즈 샤이닝. 그래서 N 한번더 쓰고 ING 하면 틀렸다 하겠죠. 이로 끝났으니까. 태양이 빛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the birds are singing 그러지 마시고요. The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규칙이고요. 얘는 1호 끝난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many people are jogging. 생긴 게 썰렁한 규칙이고요. in the park.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조깅하는 중이다. 그다음에 I am reading a book on the bench. 난 벤치 위에서 독서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어. 이거 무슨 시야 이거 둘 중에. 그러면 이래야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겠어.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How is the sun? It is shi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야 듣고 싶어. 에이, who is singing이지? 단수 취급. 자, 대답한 건 좋습니다. 됐습니까? 예, 단수 취급 잊지 마세요. Who is singing? 그 다음에 뭐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are many people jogging? 하면 되겠죠. 또는 뭐 사람들은 공원에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many people doing in the park?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나는, 엄마는 무엇을, 커피를 뭐 한다? 마시는 중이다. My mom is drinking coffee. 드링킹 못 쓰는 사람 없겠죠. 기본 규칙 ING. 그 다음, 하필이면 수영하고 있네요. 그녀는 강에서 수영 중이다. She is swimming in the river. 생긴 게 썰렁한 규칙. M을 한번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은 TV 보는 중이다. They are watching TV. 기본 규칙 ING. 다음, 그는 영어를 공부 중이다. He is studying English.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ING 하면 딱 맞겠죠. 이게 S 붙이는 규칙이냐 이러면서. Y로 끝나는 건 ING 붙일 때는 I로 바꾸지 않습니다. I가 또 붙는데. 근데 스키 타다는 뭔데? 스키인데 스키 타는 중인 스킹. 이렇게 생겼다 했어요. 생긴 게 특이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she is working in her office.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다. 일하는 중이다. 어디서? 그래서 in her office.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다. he is sitting. 그는 뭐 하는 중이다. 중이다. 어디에? in the 그렇죠. living room에 거실에. they were having lunch까지 가야 되겠죠. 그들은
점심 먹는 중이었다. 어떻게 함께 됐습니까? 그들은 함께 점심 먹는 중이었어. 그래서 having lunc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다음에 is work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일하는 중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지. 준비들 되었나요? 오케이.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랬을까요?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뭐하는 중이니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is work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she doing in her office겠죠. 그녀가 뭐하는 중이, what is she doing in her office. 됐습니까? What's she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사무실에서. 뭐 하겠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She's working.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 이란 데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ere is she sitting? 그렇죠. Where is she sitting? 그럼 어디 앉아 있어?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그 다음에,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들은 함께 점심 먹는 중이야, 점심 먹는 중이었다. 라는 대답을 들으면, 그들은 함께 뭐 하는 중이었니? 점심 먹는 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이렇게 물었겠죠. What were they doing together? 그들 함께 뭐 했어? What were they doing together? 있습니까?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같이 점심 먹고 있던데? 그럼 계속해서 관로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서 봐. 그래서 야구하는, 아, 뭐야, 배스켓볼, 농구하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농구하는 중이다. 아, 미안, we are playing basketball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We are playing basketball. 니들 뭐해? 농구하는 중이야. 그러면 프랑스어 배우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she is learning French 하면 되겠죠. 그럼 프렌치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I cleaned my room. 내가 cleaned가 과거니까 나는 내방방 청소했었다는데 나는 방 청소하는 중이었다 하고 싶으면 cleaning my room 되겠죠. cleaning my room. 그 다음에 Jack made salad. Jack이 샐러드를 만들었다는데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무슨 making salad, making 이럴 뻔했네. 그래서 she is learning French에서 Frenc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learning? 그렇죠. What is she learning? What is she learning? She is learning French. 그다음 계속해서 제니가 케이크를 그 베이크의 뜻이 뭐 하다니까 굽다니까 굽는 중이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뭐 만드는 중이다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굽는 중이다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니가 베이크 아마 케이크 굽는 중이다. Jenny is baking a cake. 그렇죠.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하면 되겠죠. Jenny is baking a cake. 그다음에 look for가 뭐예요? look for 찾다. 그래서 루카스가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는 루카스 was looking for his key. 오케이. 그래서 루카스 앞만 길어봤자 키고. 그래서 his ke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지? 그러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washing the dishes now.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now. 그래서 뭐랑 뭐랑 안 어울려? 그렇죠. 과거 진행형과 now가 안 어울리죠. 그럼 now를 놔두라고 했으니까 I am washing the dishes now. 오케이. 그래서 washing the dishes란 대답 듣고 싶어. 너무 뻔하죠? 설거지하는 중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루카스 was looking for his key에서 his key란 대답을 루카스 안만 길어봤자 히로 바꾸면
What What was he looking for? 뭐 찾고 있는 중이었니? He was looking for his key. 다음, I am washing the dishes. Washing the dish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Now. 그쵸.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I'm washing the dishes now. 자, 오늘 요 4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나의 부모님이 산책하고 있다니까. 언제 무슨형? 지금 진행형. 그래서 세련된 말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my parents are walking a walk, taking a walk. 그래서 take a walk 통째로 알아두라 했습니다. take a walk. take가 들어가는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 수업 듣다? 레슨 받다? take a lesson. 산책하다? take a walk. 샤워하다? take a shower. 목욕하다 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take a bath. 그래서 bathroom이죠. take a bath, B-A-T-H. take a bath, take a walk, take a, 뭐, take a lesson.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What are your parents doing now? They are taking a walk. 다음, 그들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언제 무슨 형? 진행형. 그래서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무 밑에서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내봤습니다.